안녕하십니까. 벚고경 벚꽃 유경제 75회차 오늘 18번째 도장품 1에서 4장에 해당해 주는데 몸과 마음에서의 구함, 집착을 모두 버려라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14장으로 되어 있죠. 벚고경 18번째 이야기 도장품. 도장품자 교습자인요. 무행도장 적혜중생이라. 도장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질고 자비로움을 가르쳐 익히게 해서 칼이나 몽둥이로 중생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칼이나 몽둥이도 몽둥이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요, 마음의 칼, 마음의 몽둥이가 아닌가 싶은데, 뭐 우리들의 삶은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다는 생각인데요. 걱정이 없는 날이 없죠.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날이 없어요. 뭐 어느 것 하나 쉽게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요. 뭐 내일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기도 하지만 또 지금보다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욕심으로 인한 마음의 번뇌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 우리의 삶이 모두 행복일 수는 없지만요. 그렇다라고 해서 또 어려움만으로 가득한 것 또한 아니죠. 육신이 지쳐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거나 힘이 들 때는 가끔은 앉아서 쉬며 돌아온 나를 지내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우리 삶에서 즐거움만을 찾기보다는요. 불행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부처님께서는요, 세상의 모든 희로애락과 행복, 불행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요, 자신의 마음 안에 있지만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 가장 불편한 장애물은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욕망을 버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급급하지요. 그러나 갈수록 번뇌와 고통만 생기게 되지요. 또한 지혜로운 자의 길은 마음 안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길은 마음 밖에 있지만 어떠한 길을 가든 결국 종착지는 하나라는 것이고 꿈과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커다란 행복을 안겨다 주지만요. 그 꿈과 희망이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아무리 지금의 삶이 우리가 절망과 어려움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꿈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지만요. 우리 인생의 비극이라는 것은요,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현하고자 하는 꿈이 없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지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날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날 사랑하듯이 우리는 받고 싶은 만큼 주어야 할 텐데 부처님께서는요, 일절 개구사 막불 외장통이요. 석이 가위비 물살 물행장이라. 모든 중생들은 다 죽음을 겁내나니
몸뚱이에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다. 자신에게 관대한 것에 견주어서 죽이거나 매를 가하지 마라. 능상 안군생이요 불가 제초득이라. 현세의 불봉에 후세 장안운이라. 항상 중생들을 편안하게 해서 어떤 고통도 주지 않으면 현세에서도 해침을 받지 않고 후세에도 영원히 안원하리라. 불당추원 언당 외보여 아광활의 도장 귀구라. 부디 나쁜 말을 쓰지 말고 말할 땐 항상 과보를 두려워하라. 악이 가면 반드시 화가 오나니 칼과 몽둥이 제 몸에 돌아오리라. 출원이선 여고 존경이요 신무론이 도세 치격이라. 종이나 경쇠를 치는 것처럼 말할 때마다 착한 말만 하면 내 몸에는 사람들의 평판이 없어서 세상을 살아가기가 편하고 쉬우리라 하셨고요. 또 강물의 파도가 높이 일면 그 강물은 흐리고 또한 강물이 잔잔하면 그 강물이 맑은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욕심으로 출렁이고 성령으로 출렁이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리니 늘 고요하고 편안하게 닦을 것이요. 또한 마음을 자비롭게 지닌다면 그때 비로소 마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귀가 크게 열릴 것이리라라고 하였죠. 황벽이 운스님은 전신법교에서요, 내외신심일체고 살아. 그대가 진정 자유롭고자 한다면 안으로나 밖으로나 몸과 마음에서의 구함을 모두 버려라 해 있는데 늘 여야함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법구경 법구비경 제75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